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붕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영끌족들의 이야기, 그들이 전달하고 알려주고 제보해준 영끌족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사람들은 손에 돈이 어느 정도 생기거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보이지 않을 때 상당히 많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됩니다. 부동산은 유형의 자산이라고 하는 땅이나 건물이 있고 그것을 타인에게 빌려줌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월세를 꾸준히 매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월급처럼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로또처럼 한 번에 훅 들어오는 큰 돈도 좋아하지만 연금복권처럼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국민연금이나 다양한 연금, 보험 상품들이 잘 팔렸던 것이 이러한 은퇴 후 꾸준히 들어오는 돈 때문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처, 바로 부동산입니다.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민국 사람들은 본인의 재산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목돈이라고 불리는 퇴직금마저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항상 희망을 꿈꾸죠. 세입자가 꾸준히 들어와서 나에게 꾸준히 월세를 따박따박 줄 것이라는 그 희망. 과연 달콤한 꿈처럼 행복하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아갈까요? 아니면 최악의 상황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가 정말 달콤한 열매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과실을 따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많이 따먹고 있죠. 꾸준히 월세를 받아서 그 월세로 많은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기업까지 뛰어들거나 연예인들도 상업용 건물을 사서 월세도 받고 이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서 건물을 올려 많은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하죠. 하지만 2024년 현재 아파트는 서울만 그리고 비아파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완전한 뒤막이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월세라는 과실을 따먹기보다는 오히려 잘 못 샀다. 어떻게든 팔고 싶은데 정리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지식산업센터에는 더 매서운 바람이 현재 불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형 호텔 등과 함께 한때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꼽히며 2021년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최근에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2024년 분위기는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이 계속되면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올해는 다를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 뭔가 바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대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추세가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2020년 4월 1167곳이던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2023년 12월 기준 1528곳으로 31% 가량 증가했습니다. 무려 361곳이 더 늘어났죠.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은 약 90곳이며 미착공 부지는 300곳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저 엄청나게 지어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도 지어지기는 하지만 서울보다는 경기도에 지식산업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기도의 도시들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직장이나 공장 등을 자신들의 도시에 끌어오고 싶은데 실제 대기업이나 대형 공장들을 해당 도시에 만들기 어렵기에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를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터라는 느낌이 강하죠. 결국 직주 근접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경기도의 도시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도입했고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은 내용이어야 하는데 지금 결과가 좋지 않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대부분이 공실입니다. 수건만 하더라도 절반이 채 채워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서울 바로 옆에 위치한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DMC 향동 부근이나 고양시 내에 위치한 여러 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었지만 이들 지식산업센터가 다 채워지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에서 십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피스가 채워지지 않으니 상가도 문제가 많겠죠? 오피스에 들어오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오피스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상가들도 채워지지 않을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많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은 늘었지만 거래량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지난해 3분기에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는 860건으로 이전 분기 대비 15%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감소했죠. 거래 금액은 3,715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6%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늘어나지만 차려는 사람들은 줄어든다는 것이죠. 소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파트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라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다 지어뒀음에도 팔리지 않는 공실들이 속출하고 있죠. 예전에는 분양이라도 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걱정에 걱정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건설사, 시행사들도 함께 걱정을 해야 할 판국입니다. 아니, 분양도 안 된 곳을 왜 지어댔는지.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미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2021년 지식산업센터가 한창 공급될 때 투자해서 구매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자한 곳들이 이제 다 지어졌고 그리고 그곳들이 지금 세입자를 엄청 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잘 구해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완공 후 1년, 2년 정도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입자가 없는 공실인 곳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피스는 50%, 즉 절반 정도 공실인 곳들이 경기도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포, 고양, 하남, 위례, 평택 등 서울 근교에 위치한 가까운 지역부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세종, 충청도 쪽의 지식산업센터들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내상가들은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공급이 엄청난 상황에서 이곳을 구매하겠다고 나서는 투자자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결국 건설사나 시행사도 힘들고 투자한 투자자도 힘든 상황이 반복되는 이 현상.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당장의 해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3년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은 180건으로 전 분기 대비 6% 수준으로 줄었고 거래 금액은 1290억 원으로 이전 분기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중 절반 가까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639개의 지식산업센터가 2023년 지난해 3분기 거래량이 이전 분기 614건 대비 16% 가까이 감소한 518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 금액도 직전 분기 2108억 원 대비 9% 정도 줄어든 1,527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팔리지 않는데 짓고 있다는 것이 실감되시나요? 특히 역세권이 될 것이다. 곧 엄청난 교통망이 완성될 것이다. 이곳에 투자를 하면 꾸준히 세입자를 받을 수 있어서 꾸준히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들은 퇴직자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세입자를 받아들여서 돈을 버는 것도 생각했지만 분양권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죠. 2020년 2021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다음날, 그 다음날에 500만원, 1000만원씩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매매를 성행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미를 본 사람들은 지식산업센터를 하나만 구매한 것이 아니라 두 채, 세 채,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끌어들여서 열 채, 스무 채씩 구매한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붕산호황기 우후죽순 늘어났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지금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계약금 10%, 20% 정도의 비용만 투자해서 단기간에 쉽게 수익을 얻고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분양권을 사고 팔았던 시절인 2021년 한창 때에는 내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분양권만 바로 팔고 떠나면 되었으니 대학생들까지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겠다고 나설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에 미쳤던 시절이죠. 결국 그때 분양권을 팔아치웠던 사람들은 나름 돈을 벌고 이 시장에서 정리하고 손을 털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분양권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손실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지식산업센터를 팔려고 해도 정리를 못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인 만큼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2024년 올해도 한동안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약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의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게 좋은 현황은 아니죠.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부동산들과 달리 투자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고 특히 퇴직금을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고양시에 투자한 한 퇴직자는 4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하면서 1억 원의 퇴직금과 3억을 대출받아서 구매했습니다. 2022년 말 완공이 되었지만 2023년 1년 내내 지식산업센터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공실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처음 생각했던 월세보다 계속 가격을 낮춰서 거의 절반 가까이 낮췄지만 그래도 1년이 넘도록 세입자가 찾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투자자 본인의 호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층 전체 모두 동일하며 그 지식산업센터 전체 모두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세입자를 구해서 어떻게든 이곳을 투자했던 투자금, 즉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라도 갚아야 하는데 투자자들은 그 누구도 쉽게 지금 갚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예 투자자들이 직접 들어와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들도 있고 특히 1층, 2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분양을 했을 때 지하철도 들어온다고 했고 주변 인프라도 좋다고 했고 1층 상가도 가득 차서 많은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1년, 2년이 지나니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주변 인프라도 안 들어오고 지하철도 안 들어오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니 세입자들도 안 오는 것 같아 투자자들이 열받은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이곳을 오려면 편하게 와야 하고 와서 일을 하려면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업무 환경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누가 여기를 찾아올까요? 결국 인프라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공실을 채우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죠. 지금 전북의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지식산업센터는 그나마 인프라나 지하철 등의 교통에서 많이 괜찮은 편이지만 경기도 외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참할 정도로 인프라와 교통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왜 이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정말 공급 과잉이 우려됩니다. 과연 지식산업센터에 봄날이 올까요? 아마 2024년 올해뿐만이 아니라 2025년 내년까지는 거래량 및 가격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과거 2021년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전매 등에 대해서 이점이 있었고 차익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지가 상승 기대 때문에 들어온 수요자들이 많았는데 그건 금리가 낮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금리 2% 수준일 때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는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실제 시장 수요에 비해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엄청 많았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일부 투자 수요가 회복될 수 있겠지만 지금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 준공된다고 해도 임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매수하더라도 임대가 안 나갈 가능성이 큰 만큼 가격이나 거래량 회복에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릴 수 있죠.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실제 사용 수요가 많아서 흥행했다기보다는 규제의 사각지대인 동시에 투자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되어 순간 성공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기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기에 결국 이들이 이것을 팔고 세를 줘서 월세를 받으려는 목적이 다였습니다. 부동산 상황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서울 내 수요가 몰리는 핵심 지역이라면 괜찮겠지만 그 외 지역은 거래 한파가 올 한 해도 쌩쌩 지속될 것 같네요. 결국 퇴직금을 다 털어놓은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버티고 또 버텨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영끌족들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